시편 25편 1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의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들에게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라.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 이 25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을 하늘로부터 그에게 이끌어오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끌어서 자기의 구원에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드린 이 기도의 노래,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의미가 있겠죠. 1절을 보니까 그가 기도를 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로 여호와를 바라보느냐. 1절을 보니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본다라는 의미. 여기서 주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그냥 내가 어디를 쳐다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영혼이 오직 그 머리를 여호와를 향하여서 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해서 그 머리를 들고 그분만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 자세.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주께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자 여호와를 그와 같이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바로 단 한 번 나의 구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그 모든 길에서 응답하실 단 한 분이시라는 나의 종기의 대상, 나의 구원의 대상,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자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한 신앙관으로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가 2절의 말씀을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두 번째, 주를 의지한다.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이 모든 일을 내게 이루시도록 내가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단 한 분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의지하느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는 바로 나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평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자, 그는 여호와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데, 그것이 잠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인 걸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니까 내 마음에 평강하고 평강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게 되는 자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믿음의 칩을 세운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 마음에 믿어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어서 마음으로 믿을 때는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 구원을 선포할 때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이 다윗의 기도를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한 이 말, 바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 가운데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고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결단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근데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까닭 없이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속아서 거짓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로마서 8장 2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오신다 그랬고 그 오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늘에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보이지 않지만 믿고 기다려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또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이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 무엇을 또한 기다려야 되는가를 4절 5절에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가 기다리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주의 도가 인도를 하기를, 자기를 바른 길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주의 도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도록 그는 지금 구하고 있고 가르침을 받기를 구하고 있고 그 진리로 지도하여 주기를 구하고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지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일 주를 기다리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종일 기다리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시도록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러 오시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냐는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해달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왜?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도록 말씀이 임하셔서,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을 시켜주셔서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주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도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왜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무엇에 대한 교과서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과서. 그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 의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서 주님의 말씀의 도가 그를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6절의 말씀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제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긍휼과 인자심을 구하고 있어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과 인자심으로 영원부터 그 같은 일을 행하셨고 그 같은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고 그래서 인자하신 그 주님과 긍휼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긍휼과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인자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해요? 죄와 허물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그가 구하고 있어요. 7절로부터 자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를 기억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죠.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시키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선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 이미 나는 예수님만에서 십자가의 피로 다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사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해서 안 그러고 싶지만 또 죄를 짓고 또 부족한 일을 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여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자로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셨으니 그 인자와 그 긍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핏부림을 내가 다시 잊기 위해서 그 핏부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니 그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실 것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짓 것들을 아시는 분이고 거짓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그 거짓 것을 드러내신 여호와의 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렵죠. 이것을 어떻게 할 때 분별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에 갖다가 다 대비를 하면 분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지만 뭔가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람의 욕심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의 욕심과 정욕과 소욕은 육체의 것은 다 배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부터 물두멍으로 성소로 들어갈 때 피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길은 피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들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십자가를 말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그걸 말한다면 예수님의 피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고 사람의 욕심이 나타나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는 오직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의 자세가 되어져서 그 피만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드리거든요.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기록이 됐고 신약이 어떻게 기록이 됐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누가 가르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기름빔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해야죠.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처럼 주의 도로 이 죄인들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 볼만이 내게서 보여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의만이 나타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같은 의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구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우리 심령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갈 때 우리 심령은 온유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니 주님이 우리를 정의로 가르치신다.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냐. 야고보서 1장 2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운 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진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방법들, 더러운 의, 우리 인생의 육체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모든 넘치는 악, 그것이 세상에서 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이 아니면 악하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심령 마음판에 새기고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은 사람 속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거룩한 씨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씨는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심령을 온유하게 한다 말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10절 보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가진 언약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는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2절에 여호와는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엄히하기도 하신 분이라 그랬죠. 엄격하신 분. 그런데 누구에게 인자하시고 누구에게 엄격하세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의 언약과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는 인자하시지만 그 언약을 버리고 증거를 갖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격하시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갖지 않고 갖고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할례를 의미해요. 근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보니 그 증거를 우리가 마음에 가지라고 했어요. 마음에 가지라고 하면서 이거를 바로 할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할례를 어디에 하라는 거야? 우리 심령에 할례를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할례를 할 때 우리는 언약을 가진 자요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피뿌림이 여기 뿌려졌기 때문에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나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증거를 가진 자인 거예요. 이마에 증거를 가진 자예요. 오직 예수 임마누엘 그 증거를 가진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여호와께서 은자와 진리로서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1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지옥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사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무엇인지 얻은 줄을 믿으라 한다 그래서 기도 끝에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여호와 이름으로 구하는 건 바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부족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입술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족합니다. 다 주님 앞에 낱낱이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해 주기를 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될 피조물인 거예요.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택하신 그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면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자가 되어 칠 때에 평안히 살 수 있죠. 세상에서 평안히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늘 만난 분이 거품을 토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나왔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변했는데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 좀비 같다고 할 만큼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비가 어떤 게 좀비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없는 시체가 좀비잖아요. 사람은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히 살게 해주신 그의 자손은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다가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하다가 이건 기도가 아니네. 이것도 기도예요. 무슨 기도? 선포의 기도.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11절까지는 나를 사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했지만 12절부터는 뭐라 그래요? 가르치시리로다. 선포예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땅을 상속받으리로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만 하시나요? 우리 기도가 오늘 이 다윗이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마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에게 구하는 자. 하늘의 손이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거룩한 구원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름을 빌어서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선포의 기도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뭐 하시리로다 뭐 하시리로다. 왜? 그는 여호와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영혼을 평안히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게 해 주실 거라는 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 증표가 구약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었던 시절 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각 지파에게 나누어져서 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선포를 또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기 자신이 여호와 친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밀함은 기도로 친밀한 걸 말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영으로 깊이 성소에 들어가야 기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깊이 주님 안에서 이 심령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 목소리로만 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이 배에서는 믿지를 않아. 감격도 없어.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인 거. 이거는 상달된 기도가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돼 있고 내 마음에 믿으면 입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밀해져야 돼. 기도로.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이끌어 이 땅 가운데 가져올래니까 주님하고 교제하고 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그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의 언약이 뭐예요? 구원의 언약.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누가 이걸 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된 자들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친구로 삼는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다 들은 걸 이 땅 가서 한 것처럼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떡덩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바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제 그는 또 선포를 하기를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반드시 벗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 그물에서 나는 벗어난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묶여진 올무가 있습니까? 그때 선포하세요. 그냥 막연한 선포가 아니라 믿고 선포하는 거죠. 무엇을 선포해요? 나는 그물에서 벗어난 자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그들의 눈이 여호와를 향해서 우러러보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해서 그 눈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보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죠. 16절로부터 있는 말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20절까지 전부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죄악 가운데서 괴로우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 그 고난에서 끌어내 달라. 나의 공과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 원수를 보고 또 그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게 하지 마옵소서. 이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계속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렇게 해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끌어,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죄를 사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고 다윗이 그것을 기도한 것을 우리로 접하면서 아 기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깨달아 알아줘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잘 아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구한 것은 보호하심. 주의 보호하심. 나를 건지셨으면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내가 이제 건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보호하심을 입어야 돼요. 마귀에게 위협당하지 않아요.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구하는 것이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달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성실과 정직하신 하나님인 거를 지금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은 성실과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그 이름으로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피할 바위라고, 나는 너의 요새시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여, 성실과 정직하신 분이니까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 모든 환난이 바로 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속량해달라고 구하고 그들이 보호함을 받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 앞에 구할 것은 그의 구원과 그의 보호하심이에요. 나를 건져내셨으면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를 바라보고 그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서 기도를 하지만 그 다음에 선포의 기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회개의 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의 기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 선포의 기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할 때 주의 보호하심은 늘 항상 그와 함께한다. 이가 누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이와 함께한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발의 등이 되어지고 길의 빛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가이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땅을 상속받을 때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바꾼 것처럼 육적인 가나안 족속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잘 알아서 행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며 여호와만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원수들로 하여금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여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한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도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늘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 마옵시고 늘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길에 주님의 손으로 이끌림을 받아 우리 입술이 예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 참된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